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2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재테크 불변의 법칙 2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동산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나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이 굉장히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40에서 50세는 돼야 부동산의 부자를 꺼낼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부에도 때가 있듯 부동산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 실전을 경험하기 전에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영어나 수학만 선행학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야말로 알고 난 후에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돈을 담을 자산의 그릇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집을 30대에 장만하려 한다면 20대에는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40대는 자산을 담을 부동산을 장만할 시기입니다. 역시 30대에는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고 시작하는 것과 투자를 하면서 배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수업료를 감당하기에 부동산은 매우 무거운 상품입니다. 제대로 손해를 본 후에 제대로 배웠네, 수업료 낸 셈 치지 뭐 라는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삶과 부동산은 함께 간다. 결혼식을 마치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후배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70%를 넘겨버린 깡통 전세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선순위 대출이 끼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 있었습니다. 3개 공동담보가 3억 5천만 원이었고 후배의 임대차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세가 5억 원을 간신히 넘기는 집이었으니 한번 유찰만 해도 1억 원은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후배는 급하게 최우선 변제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큰 전세 보증금은 해당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보증공사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후배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빨리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 가입이 돼 있어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주변에 매우 흔합니다.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대해 무지한 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경험상 부동산의 첫 번째 스승은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든 월세방을 구하든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 고생을 하는 것은 약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동산과 함께 갑니다. 99칸 궁전이든 방 한 칸짜리 월세방이든 집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마음으로 부동산과 친해져야 합니다. 구축,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의 목적지는 같다. 일생에 한 번은 독립을 맞이합니다. 처음으로 삶을 영위하는 주택이라는 공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아파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든 가족을 이룬 사람이든 아파트에 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합니다. 이런 연유로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인 수요가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은 모두 아파트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만 당장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다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초보자들의 경우 완성된 아파트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열기가 뜨거울 때 아파트 쏠림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이중 투자의 경우는 지역과 세대수 그리고 시공사 브랜드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종목을 넓게 펼쳐놓고 시기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걸 모릅니다. 투자의 효율을 높이려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은 항상 길이 좁은 오솔길입니다. 주택에서도 종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아파트를 아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다른 길이 보일 것입니다. 구축,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 개별 투자처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초보일수록 주택을 선호합니다. 주택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경험이 쌓일수록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첫발을 뗀 투자자들에게 나는 세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라는 주문을 자주 합니다. 만일 상가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장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의 상가에 들어와서 어떤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사업을 한다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국내 경기라 호황인지 불황인지,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월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경매를 부동산의 핫한 종목으로만 아는데, 엄밀히 말해 경매는 종목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지만 나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좀 더 싸게 사겠다는 생각으로 경매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이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낙찰을 위해 권리 분석은 열심히 하되 내가 낙찰받을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팔아야 할지도 반드시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선행학습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상 부동산에 대해 레이더를 켜두면 알게 모르게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부동산도 선행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장만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선행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 말대로 부동산은 삶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사거나 월세 또는 전세로 살게 되어도 부동산 공부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만 믿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이후에 깨달아도 늦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에 관한 공부는 투자를 떠나서 꼭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